자, 여러분, K1입니다. 자, 오늘 리페어를 하러 왔습니다. 여기 뒤쪽에 와이어가 있어가지고 이걸 세워서 했는데, 원래 이 집주인은 가로로 해달라는 거였는데, 뭐, 어쨌든 빌드하고 다 합의하에 이렇게 세워서 했는데, 이걸 가로로 꼭 해달립니다. 그래서 이걸 리페어를 하러 왔습니다. 아마 이 뒤쪽에, 보시게 되면 이 폭이 있고 이 깊이가 있죠. 참 뒤쪽에 아마 이 전기 선이 아마 어느 쪽으로 지나가는 것 같아요. 일단 이 잡은 제가 한 잡은 아닌데 그래서 이것을 뜯고서 새로운 리치를 새로를 가로로 돌릴 겁니다. 좀 리페어가 크죠? 아이고, 역시나 뜯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. 자, 일단은 그 리치를 뜯었는데 아주 뜯는 것도 힘들었지만 뜯고 나니까 아주 엉망입니다. 뜯어놓고 보니까 빅 프라블럼이 있습니다. 원래 여기에 파이프가 없는 줄 알고 뜯었는데 이렇게 큰 파이프가 이게 딱 걸려가지고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지금 파이프가 제대로 걸려요. 그래서 안 뜯어야 될걸 뜯은 건지 어쨌든 모르겠습니다. 빌드에서 하란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걸립니다. 걸려. 뭐 제가 이거 인스톨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상태여 가지고 저렇게 지나가는 줄 몰랐죠. 이 나무 프레임도 좀 안쪽으로 옮긴다 그러고 이걸 어차피 당연히 잘라야 되고 이것도 안쪽으로 살짝 더 옮긴답니다. 그리고 이걸 최대한 이쪽 벽으로 붙인대요. 그래서 오늘 마무리 못하고 여기 빌더에서 이 와꾸를 딱 짜가지고 준비가 되면 다시 또 연락해서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.